KCC 에이스 그리고 KBL의 간판 선수죠. 네, 이정현 선수를 모셨습니다. 이정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구단 SNS를 통해서 팬분들께 인사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또 구단 유튜브로 또 처음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네, 영광이고 팬분들과 좀 소통을 잘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은 네. 밸런스 게임을 할 건데 혹시 아세요? 네, 뭐 양자 짜장, 네. 짬뽕 네. 하나, 둘, 셋. 짜장이. 짜장이요? 네. 짜장면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순한 맛, 신라면 맛, 그리고 불닭볶음면 맛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럼 한번 1단계부터 시작할게요. 네. 이거는 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준비해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자 vs 전화통화. 하나, 둘, 셋. 전화통화. 아, 전화통화 많이 하시나봐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하고는 문자보다는 아니 뭐 간편하게 연락할 때 문자를 애용하긴 하지만 좀 친한 사람들하고 연락할 때는 좀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건 세 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세 개 중에요? 네. 첫 번째로 치킨, 맥주, 치맥 네. vs 삼소, 삼겹살이랑 소주 네. 그리고 vs 파전의 막걸리 네. 하나, 둘, 셋. 삼소요. 어, 소주 좋아하시나봐요. 네, 제가 맥주를 잘 못 마시고 아. 맥주는 네, 빨리 취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소주파라서. 어, 소주 주량이 어떻게 드세요? 뭐 그렇게 잘 먹진 않은데 아. 어느 정도 네, 한 병 반? 어, 진짜요? 두 병 먹지 않을까. 아. 네. 그러면 혹시 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부담인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아, 사실 저희 팀 선수들이 다 잘 마시는 것 같아요. 아, 잘 마시는구나. 이정현 선수는 못 마시는군요. 네? 이정현 선수는 잘 못 마시고. 아,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니에요. 왜 있잖아요. 저희 전성기 때는 훨씬 잘 마셨었는데 근데 저희 팀에서 솔직히 말해서 숨은 고수는 네. 송구철 선수입니다. 아, 진짜요? 저는 교차이가 취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그 정도세요? 왜냐면 확실히 간이 어려가지고. 아, 간이 잘해서. 네,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경기 없을 때 나는 집콕 vs 외출. 하나, 둘, 셋. 집콕인 것 같아요. 아, 집에 네. 집으로 계신가요? 네, 왜냐면 또 원정이나 뭐 저희가 또 전주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동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는 좀 집에서 좀 주로 쉬는 편이고 아니면 뭐 친한 지인들이 집으로 뭐 초대를 할 때도 있고. 네. 그럼 주로 집에 있을 때 뭐 하세요? 근데 뭐 주로 뭐 TV를 많이 보고, 네, TV를 많이 보고, 아니 주로 많이 누워 있어요. 아. 그래서 막 운동하고 하니까 누워 있을 시간이 잘 없어가지고. 네. 주로 누워 있으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섯 번째로는 네. 화났을 때 나는 속으로 삭힌다 vs 겉으로 내뱉는다. 하나, 둘, 셋. 속으로 삭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뭐 겉으로 다 표현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또 제가 팀의 주장이기도 네. 하고 좀 그래가지고 좀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갈게요. 이건 신라면 맛인데 약간은 생각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는 나의 매력은? 1번 눈웃음 vs 존재 그 자체. 시간 조금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눈웃음인 것 같습니다. 존재 그 자체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눈웃음을 하는데 그냥 제가 좀 눈이 작아서 그런 것 같고 네, 웃으면 좀 눈이 없어져서 그런 거지 제가 눈웃음을 치고 그런 거 잘 스스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눈웃음이 되게 매력적이시다고. 이게 이제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주름이 젖이고 처지니까 이게 좀 매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두 번째로는 둘 중 더 갖고 싶은 것은? 네. 유성우 선수의 빅마우스 vs 송교창 선수의 젊음. 하나, 둘, 셋. 젊음이요. 역시 누구나 네, 다 젊음을 택할 것 같아요. 송교창 선수의 젊음은 이거는 아 이거는 안 돼요? 네, 돈으로 많이 준다면 제 전재산을 죽으라도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네, 하고 싶을 정도로 교창의 젊음이 너무 부러워서. 부러워요? 아니에요. 충분히 지금도 젊고 멋있는데.
네, 그럼 세 번째는 내 인생 가장 흑역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별명 vs 신인 시절 하트비트 공연. 하나, 둘, 셋. 별명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별명 아니 별명 그 하트비트 춤은 지금 생각하면 아 그때 더 열심히 할 거고 너무 더 네, 더 잘 배우고 이제 지나고 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어린 마음에 너무 창피하고 섭섭을 했는데 아 만약에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네, 해서 배워서.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팬분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는 좀 쑥스럽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좀 더 그런 생각이 계신 거예요? 네, 지금은 차라리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제대로 다 보여주고 그때는 좀 그런 게 막 쑥스럽더라고요. 1년차 때라서. 네. 저희가 그러면 네. 혹시나 우승하면 네. 그 공약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우승하면요? 네. 아니 뭐 우승하면 뭐 제가 뭔들 부탁했습니다. 아 그쵸. 네. 아 우승하실 거예요. 네. 응원해 주세요. 네. 제가 빼빼로도 만들어요. 네. 저희 춤을 보고 싶어요. 네, 그럼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내가 나이를 들었다고 느낄 때인데요. 네. 첫 번째는 요즘 친구들의 신조어 많이 쓰잖아요. 네. 요즘 친구들의 신조어를 모른다 vs 90년대 노래들을 들을 때 내가 나이를 들었다고 느낀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사실 그 90년대 노래를 들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신조어 같은 경우는 저 우리 팀에 젊은 선수, 어린 선수 많고 하니까 좀 그리고 제가 아직 총각이다 보니까 이게 교류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인데 노래의 그런 감성에서는 솔직히 네, 그런 게 많이 나이가 좀 들었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신조어 아시는 거 뭐예요? 아까 질문하시려고 신조어 뭐예요? 네 이거 아세요? 저 알아요. 아, 역시 아세요. 저 이거 알아요. 이게 뭐 맛있는 거나 이런 거. 네, 뭔가 좀... 감탄할 때. 아, 이거 모르세요? 아, 저는 몰라요. 저 알아요. 배웠어요. 네,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이게 W예요. 와우. 와우. 저 이거 어린 친구들한테 배웠어요. 네, 저도 최근에 배웠습니다. 아, 진짜? 네, 감탄을 사는 거. 누구한테 이렇게... 배우셨어요? 이건 비밀인데. 아, 네. 이렇게 해야 되는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는 나의 기사, 경기 영상, 사진 등에 댓글을 달아본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전 없습니다. 네. 아,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저는 기사나 뭐 이런 걸 그냥 읽기만 하지 댓글을 뭐 아예 보지도 않고 있을 때도 뭐 아예 그냥 예전에 어렸을 때는 봤었는데 그게 너무 좀 상처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아예 댓글을 찾아도 안 보고 그냥 기사만 보고 영상만 보고 해서 별로 댓글 그런 거에 뭐 영향을 받고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네, 건강하시고 정신 건강에 해롭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댓글을 끊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2단계는 끝냈고 네. 3단계 마지막인 불닭볶음면 맛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둘 중 한 사람을 고른다면 네. 송교창 vs 박찬희. 어떤 뜻으로 골라야 되는 건가요? 자기가 제가 약간 뭐 네네 나의 생각 최애 박수 선수 다 좋아하는데 네 조금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박찬희 선수 아네 아니에요 근데 뭐 네 진짜 왜냐면 교창이랑은 이제 너무 친하고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게 나이 차가 있다 보니까 가끔 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때가 있고 뭔가 서로 같이 한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끌려오는 느낌이 강한데 찬이랑은 뭐 아무래도 신입 때부터 이렇게 동글동글한 시간도 많고 어렸을 때 또 친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워낙 잘 맞고 어렸을 때는 소울메이트라고 불렀는데 그 친구가 결혼한 뒤로 좀 자주 못 보는 게 흠입니다. 그게 흠이구나. 네, 네, 네. 그걸 만약에 저희 전자랜드 쪽에서 박찬희 선수한테 밸런스 게임에서 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정현 선수가 안 골랐다는 네, 뭐 저기 차단해야죠. 이제 송교창 선수 바로 차단 하나 더 딸까요? 송교창 선수로 바로 차단 이렇게 눌러야죠. 차단 네. 네, 그럼 두 번째 이거는 있다 없다로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나는 정창영 선수에게 걸그룹 소개팅을 요청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아 이거. 아니 걸그룹은 뭐 특정 이렇게 지정을 한 게 아니고요. 네. 그냥 그 제수수 씨가 누나가 이렇게 아무래도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 싶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누구나. 네, 그 정도로 해서 그냥 네. 네.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소개팅이? 아니, 소개팅이 아니고 그냥 밥 한 번 먹은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밥 한 번 먹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밥 한 번 먹은 자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한 거예요. 아니. 좋아하세요. 그럼 세 번째는 둘 중 하나를 고르신 감독님과 1대1 1시간 커피타임 vs 팀원 전체 고기 뷔페 회식. 쏙. 하나, 둘, 셋. 고기 뷔페를 쓰고 있어요. 아니, 감독님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네.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 저도 나는 거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팀 케미를 위해서 여기서 주장이니까 네, 주장이니까 제가 네, 고기 뷔페 가서 회식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절대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네 번째는 다시 딱 한 번 다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봉 10억 vs 팀 우승. 하나 둘 셋. 팀 우승. 역시 주장. 네 그게 아니고 네 아무래도 그게 그래야지만 또 선수의 가치가 또 올라온다 생각을 해요. 우승을 못한 거랑은 못한 선수랑 한 선수랑은 그런 경험에서 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수 가치도 달라지고. 네, 저도 우승을 두 번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좀 그걸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뭐 많은 연봉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팀 우승에 좀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네, 팀 우승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실 거예요? 꼭 해야죠. 이번에 하시면 아까 춤 한 거? 네, 춤 꼭 다들 오세요. 네, 이건 마지막에서 챔피언 결정전 7차전에서 2점 차로 뒤진 상황인데 네. 나의 노마크 3점 찬스랑 골 및 동료의 1대1 찬스. 이해되셨죠? 정확하게. 네, 저희가 노마크 3점이냐? 네. 골 및의 네. 2점 찬스냐? 네. 동점상이에요? 이정현 선수가 네.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2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현 선수가 3점수를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네. 근데 골 밑의 선수는 넣으면 동점이잖아요. 네. 이게 7차전이에요? 네, 7차전. 7차전. 아. 표정이. 하나, 둘, 셋. 네, 저는 3점을 넣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또 위닝샷을 넣어본 경험이, 자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네, 믿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제 손으로 던져서 차라리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게 낫지. 만약에 줬는데 그 친구도 못 넣으면 또 이렇게. 네, 그건 또 다 되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꼭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네. 네, 이렇게 밸런스 게임, 이렇게 게임을 해봤는데, 뭐, 팬분들께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뭐,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뭐, 이런 기회가 자주 생긴다면, 뭐 언제든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제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좀, 저희 KCC 팀에 좀, 관심과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 아세요? 뭐요? 신조? 아니 신조는 아니지만 아 저 그거... 어려요! 저 이렇게 나이 안 받아요! 아 몇 살이신데? 아, 저 되게... 저 송교창 선수나 곽동기 선수랑 동갑이에요. 25 9? 네 96 아... 왜 숙연해지시지? 아니 더 어려 보이셔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빵으로 올게요.